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조금 삐뚤어져서요. 제가 다시 살짝 정비할게요. 됐나요? 제가 클릭을 했는데 살짝 카메라가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고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침례교회에서요,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 27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대형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은요, 지난달 1일이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호텔 방에서 옆에 콘서트장으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5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500여 명의 부상자를 냈던 사건입니다. 또 뉴욕 맨해튼에서는 자동차 돌진 테러가 난지 불과 5일 만에 또 일어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불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우울한 것 같죠, 여러분? 네. 금융위원회 등이요, 이 청년층의 금융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대체로 호주머니는 가벼운데 빚은 무겁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 평균 16.3%. 100명 중 16명이 금융권에 빚을 진 것으로 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평균 대출액은요, 대학생이 590여만 원, 비대학생은 1,3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11%가요, 원리금을 연체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데다가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연체 경험자 가운데 30%가 넘는 청년은요, 신용 불량자 꼬리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월 평균 수입 지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은 50만 1000원 수입에 102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요. 그중 절반이 교육비에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또 비대학생의 경우는요, 수입이 157만 6000원, 또 지출이 89만 3000원이었지만 역시 자금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5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는 이른바 백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의 실업률은요, 9.2%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 우리 금융위는요, 학자금 대출 조건, 채무조정 제도, 취업준비생 지원 등을 시급히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말 내 계속 이슈가 됐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사내 성폭행 논란 파문으로 인해서요,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이요, 한샘 교육 담당자 성폭행 사건 올바른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라는 서명 운동에 만 명이 넘게 현재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여직원이 입은 언어적, 신체적 피해와
조직의 은폐 과정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요,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질만 가지고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퀄리티와 회사의 어떤 수준, 회사의 교육 방침, 이런 것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만만하게 절대 결코 봐서는 안 됩니다. 한샘 제품을 현재 유통 중인 홈쇼핑 업체들요, 관련 방송을 연기하거나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 홈쇼핑의 경우는요, 한샘 상품 관련한 생방송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기존에 방송됐던 한샘 제품이요, 평소와 비교해서 판매 실적이 1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한샘 제품 홍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에 서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부분 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수치심에 나부끄러워서 잘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 내가 왜 이걸 숨겨야 돼?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이렇게 피해 입게 한 그 성범죄자. 그 사람의 인격 모욕을 들을 수 있게 낱낱이 내가 당당히 밝히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드러내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낱낱이 드러내야 겁 없는 분들, 겁을 먹습니다. 어떤 겁을 먹냐?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이보다 더 큰 인격 모욕적인 처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범죄자가 아닌데 실수인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이 성범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실수하지 않게 조심도 해야 되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당당하게 밝혀서 성폭력 이제 피해를 준 그 범죄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울한 소식들만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개선되면 더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좀 좋아지고 난 뒤에 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